추운 것 같아요, 집이. 요즘 베를린 안간 대신 계속 작업을 했거든요. 근데 작업도 뭔가 쉼없이 계속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. 고갈되는 기분이 자꾸 들어서 정말 아주 제대로 쉬던지 아니면 뭔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바로 이 초! 이 초와 이거는 캔들 왁스 펜이래요. 근데 이걸 사봤어요. 이걸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계속 초를 만들고 싶어서 초 재료도 있고 그런데 잘 안 만들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한번 만들어보긴 했는데 몰드도 사서 실패했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갈색이고요. 안 나와. 이렇게 나와요. 신기한데? 뭐지? 이거를 여기다가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은 플라스틱 필름에다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거를 떼어서 여기다 붙여도 된대요. 근데 여기 플라스틱 필름이 있나?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안 나와서 힘든데. 이렇게 한 줄 그렸고요. 이거를 두 손으로 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에 중도로 하지만 오늘은 월요일이 되어서 또 일주일을 한번 시작해볼까 해요. 새로 그린 그림. 오늘은 학교에서 하던 작업을 마저 하고 그리고 어제 달력 만들어 놓은 것도 제가 다 포장을 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오늘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요. 우표도 온라인으로 사서 다 붙여놓은 상태라서 그냥 가서 우편함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. 날씨가 조금 추운데 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조금 열어둬야겠어. 짠, 귀엽죠? 짜잔, 작업실입니다. 요즘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저걸 쓰고 나면 너무 힘든 게 모든 곳에 이렇게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거든요. 그래서 눈에도 들어가고 한 100년 집을 비운 곳처럼 먼지가 이렇게 많아요. 근데
오늘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걸 다 한번 쓸고 시작했다는 사실.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, 그러니까 이게 실이죠, 저쪽에서. 그러면 먼저 실몽통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. 짠! 지금은 좀 아까 하던 일을 막 완성하고 저팀 거를 하고 있어요. 2주 동안은 여기서 이 작업을 아주 꾸준하게 했답니다. 오늘은 집 가서 방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, 내일은 와서 이것만 오늘 다 해놓은 거 떼가지고 위에 갖다 놓기만 하면 그럼 끝일 것 같아. 그럼 또 작업을 하러 가볼게요. 네, 알박수. 12시가 지난 신나는 밤인데 저는 트람을 놓쳐서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자전거도 학교에 있는데 너무 깜깜하니까. 네? 홉스! 가스트. 가스트. 위험 타투 스트. 전 잠시 치과에 갔다 왔는데요. 마취를 해서 말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. 오늘은 집에 있다가 치과 치료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취 때문에 지금 뭘 먹을 순 없고 일기를 쓰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. 요즘 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.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좀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러다가 또 우울함이 몰려올까봐 저는 그게 가장 무섭거든요.
그래서 그 전에 좀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티를 마시면서 티를 되게 즐겨 마시진 않아요, 저는. 어쩌다 한번 마시는데 어제 친구들이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티를 마셨는데 따뜻한 걸 계속 마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 대신 또 그렇게 티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그런 복작복작함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티를 마시면서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필요한 것만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소서와 함께한 잔에 마시고 싶어서 가져왔어요. 티가 우려지는 동안 오늘 온 아마존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. 저는 대략 아마존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할래에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존을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리고 거의 하루 만에 배송이 되니까 이거 딱 한 개 들었거든요? 이거는 그렇게 안 긴데 거의 반만 해요. 지금 이 색깔, 이 핑크 색깔 화장지를 쓰고 있는데 이거랑 좀 어두운 초록색?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밝은 초록색도 예쁜 것 같아서 이것도 샀어요. 파란색도 있었는데 파란색은 다 썼답니다. 사실 핑크색도 다 썼어요. 지금은 초록색이 약 두 개밖에 없네요. 이걸로 또 잘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이번에 드디어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. 귀엽죠? 여기 세로 사이즈는 A4 사이즈고 여기는 A4보다는 조금 더 얇은 그래서 좀 얄쌍해요. 여기는 2020년에 했던 드로잉을 거기 담아봤어요. 이렇게 저는 이 치즈가 우려진 그릇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이 3월달은 제가 좋아하는 달 중에 하나예요. 사실 자연광에서 보면 더 색이 좋은데 오늘 이미 낮 시간을 다 써버려서.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파리에 갔을 때 발견한 사진에서 그림 그린 거고 이거는 파리에서 피카소 뮤지엄에 가면 이렇게 생긴 조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조각을 그린 겁니다. 조각은 그냥 골판지로 만든 거라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색이 없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색을 좀 넣어봤고 폭포 와. 작년 달력에도 이렇게 있거든요. 근데 조금 더 변형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. 피카소의 화병이랑 칼리투스 꽃을 보고 이렇게 였습니다.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두 개의 피규어 인체가 있는 공간 있고 이거는 풀을 이렇게 선으로 그려봤고 이것도 스페인에 썼던 드로잉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색을 또 입혀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것도 되게 12월의 따뜻함을 잡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. 작년에 비해서는 글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. 중요한 날들은 여기 옆쪽으로 표시할 수 있어서 충분할 것 같아요.
그래서 이렇게 저의 21년 달력이 완성이 되었고, 아! 초도 필요하고. 온 걸 이후로 진짜 바빴나 봐요.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어요. 다음 달 어떻게 살고 이번 달 안에 아니면 올해 안에 뭘 더 끝내고 싶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그럼 안녕.